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준 현역가왕? 유독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 마스크걸. 그녀에 대해 수많은 추측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마스크걸, 그녀는 첫 등장부터 눈길을 사로잡았고 지난해 TV조선에서 했던 미스터트롯에도 가면남이 나왔기에 그거를 따라 한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올해 나왔던 같은 이름의 드라마를 모티브로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니 사전 모임 같은 곳에도 가면을 쓰고 가고 아예 말을 안 해서 다른 출연진들도 그녀가 누구인지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스터트롯처럼 JK 김동욱과 같이 꽤나 유명한 사람이니 가면을 쓰고 왔겠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거론되기 시작한 인물은 바로 진달래씨.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스트롯에서 본선 3차전까지 올라가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 논란 문제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그녀.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가 이제는 복귀할 때가 되었고 현역가왕을 통해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출연하게 된 것은 아닐까 추측을 내놓았는데 특히 그녀와 마스크걸의 체형이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2018년도 싱글 앨범 아리아리를 발표한 이력이 있기에 트롯 영년차와는 맞지 않아 그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으로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하유비 씨 슬림한 몸매와 체형이 닮았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것 같고 다음으로는 헬로 트로트에 출연한 김유라 씨가 거론됐지만 그녀 또한 영년차 가수는 아니죠. 그럼 누가 마스크걸일까요? 다른 참가자들 말대로 아주 늘씬한 그녀였고 가장 특이점 그녀는 현역 1일차 이어 자기소개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고 평소에 왕성이 활동한 경우라면 분명 어느 정도 눈치가 오기도 할 터인데 목소리만 듣고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인데 현역 1일차인 이유는 이 방송에 참가하기 위해 녹화 당일에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녹화는 10월 23일에 진행됐고 그리고 그날 나온 여성 트로트 가수의 앨범은 단 한 장만이 있습니다. 바로 화자라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출연자 중 한 명인 박성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그녀를 마스크걸로 지목하는 이유인데 마스크걸의 무대가 끝난 후 박성현이 눈시울을 붉히며 저는 알 것 같거든요라고 말했는데 이어 이 친구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 대견해서 눈물이 났다는 말을 덧붙였죠. 즉 박성현과 아는 사이였다는 것인데 사실 트로트 오디션 열풍의 시작인 미스트롯에 박성현도 출연했는데 본선 1차전 장르별 팀 미션에서 마스크걸을 만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였지만 말이죠. 이로써 하나 지금의 이름 화자인 그녀가 마스크걸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는데요. 화자는 앨범은 늦게 나왔지만 트로트 가수 연습생을 오래 했고 연습생을 작년까지 무려 8년간 했고 보컬 트레이닝과 트레이너를 함께 병행하며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화자. 그녀는 미스트롯에도 출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시면 하나는 기억나시나요? 미스트롯에 출연했을 때 그녀의 활동명은 하나였고 당시 봄날은 간다를 불렀는데 오라트를 받으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바람에 하나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죠. 그녀의 직업은 다양한데 보컬 트레이닝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다리 모델로 활동할 만큼 다리가 예쁘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마스크걸의 얼굴을 완전히 공개한 것이 아니기에 아닐 수도 있지만 목소리만 듣고서는 발음이 좋아 아나운서 아닐까 싶었는데 노래를 들어보면 마스크걸이 선곡해온 노래는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중 하나인 윤심덕의 사의 찬미였고 매력적인 저음에 그녀는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죠. 화자의 목소리와 똑같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노래 부르는 방식이 독특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한 대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트로트 창법은 아니었죠. 어디서 들어봤지 생각해보며 찾아보니 일본의 대중음악 장르 중 하나인 엔카라고 트로트와 비슷한 장르의 것인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역가왕에서 그녀의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올인정을 받는다면 가면을 벗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엄청난 무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전부 인정 버튼을 눌러주지는 않았고 25명만이 그녀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올인정을 받지 못했으니 다음번을 기대해야 할 것 같은데 단서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녹화일에 앨범을 발매했고 출연자 중 한 명인 박성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 신동엽은 현역가왕 첫 방송 후 마스크걸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너스레를 떨며 마스크걸이 누구냐고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마스크걸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지만 그녀의 정체는 이제 밝혀진 듯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